그래서 뭐 할 때? 네가 평가할 때 너의 행동과 태도와 가치관을 평가할 때 너는 깨달을지 모른다. 뭐 깨달을지 몰라. 네가 행동하고 있다고 깨달을지 모르죠. 방식으로. 근데 어떤 방식으로? 네. 에세이가 보이죠? 효과적이지 않은 방식이죠. 또는 뭐 하는 방식? 적절하지 않은 방식. 가령 적절하거나 효과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는 걸 깨달을지 모르는 거죠. 그럼 어떻게 너는 가장 잘 변화시킬 수 있을까? 너의 행동과 태도와 가치를. 전략은 하나의 전략이 유용하다. 이게 주제겠네. 집중해라. 뭐에 집중해라? 네가 과거에 잘한 것에 집중해라. 뿐만 아니라 네, 온 걸리는 거죠. 뭐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네가 현재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가 과거에 잘했던 것에 집중해라. 네, 무함으로써 집중함으로써 뭐에 집중함으로써 너의 성공에 집중함으로써 뭐 대신에 너의 문제 대신에 너의 성공에 집중함으로써 너는 더 쉽게 뭐 할 수 있다 더 빨리 성취할 수 있다 네가 원하는 결과를 성취할 수 있다. 예를 들면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라든지 소렌스탄 같은 골프 선수들은 뭐 할 수 있냐면 무시할 수 있죠. 뭘 무시할 수 있죠? 뭘 무시할 수 있어? 적대적인 관중과 힘들게 한 날씨와 날씨 상태와 그리고 그들의 경쟁자들을 네, 무시할 수 있는 거죠. 그들은 집중하는데 그들의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해? 성취하는 데 집중하죠. 뭘 성취하는 데? 일에 성취하는 데 집중하는 거죠. 그 일이 뭐냐면 그게 뭐야? 골프공을 네, 깔끔하게 치는 거죠. 유사하게 뭐 할 때? 사람들이 뭐 할 때?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 뭐에 대해서 그들의 의사소통 운영에서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 그들은 뭐 할 수 있냐면 줄일 수 있는데 이런 감정을 줄일 수 있죠. 뭐 하고 줄일 수 있어? 집중. 상황에 집중함으로써죠. 근데 어떤 상황? 어떤 상황? 그들이 성공했던 근데 뭐 하는 성공했던? 뭐 하지 않는 것에 성공했어? 우울하거나 또는 긴장하지 않는 것에 성공했던 그 상황에 집중하는 거죠. 그래서 옛날에 잘했던 걸 떠올리는 거죠. 네,